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주 지역 구의원 선거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한 선거구에서 구의원을 3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뽑을 수 있게 됐는데요.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의 기회가 커질 전망입니다. 김철원 기자입니다. 지난 주말 광주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의원 선거구를 정해 광주시 의회로 넘겼습니다.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3인 선거구, 즉 득표율 3위까지 당선으로 인정하는 선거구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. 종전에도 3인 선거구가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거의 2배가 늘었고 득표율 4위까지도 당선으로 인정하는 4인 선거구도 최초로 생겼습니다. 2인 선거구의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당 독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입니다.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누가 거기에 도전하겠습니까? 그래서 정치신이나 젊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회 진출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는 것이 획정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 의회를 통과해야 이번 선거부터 적용됩니다. 시의회는 상임위를 열어 심의하고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획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3, 4인 선거구, 이 선거구가 과연 얼마만큼이고 또 얼마만큼 지켜지는가 이런 것이 실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이번 회기에 이거 처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시의원들 대부분 3, 4인 선거구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어 지금의 획정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전체 구의원 수가 줄어드는 동구와 일부 선거구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광산구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획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